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남북의 말을 하나로 합쳐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을 선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소설 찔레꽃의 저자이자 결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상임이사로 계신 정도상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표준 국어대사전, 영어사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결혈말 큰사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 남쪽은 표준어 정책을 쓰고 있고 네? 북쪽은 문화어 정책을 쓰고 있어요. 문화어요? 예, 예. 네. 표준어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네. 서울 경기지방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의 현대 우리말? 뭐 이런 게 표준어라면 대부분 평양 인근 지방에서 사용하는 노동계급의 말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어가. 아, 노동계급의 말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네.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기준을 뭘로 삼아야 할까요? 어렵네요. 네, 표준어도 할 수 없고 문화어도 할 수 없어서 네. 보통어 개념의 사전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 결혈말 큰 사전은 우리 결혈가 사용하는 입에서 나온 말의 사전이란 뜻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한 70여 년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남과 북 언어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우리 민족이 기본 정체성으로 유지해오던 언어는 70%는 같습니다. 네. 같다. 네. 네 나머지 30%가 달라져 있어요. 저도 이 여러분의 북마크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말에 대해서 아주 조금, 네,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 네. 우리한테는 네. 오징어가 북한에서는 낙지고, 네네. 우리한테 채소가 북한에서는 남새고, 맞아요. 뭐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른데요. 네. 아 이제는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통역 없이는 힘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 남새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남새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 사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네. 검색하면 결혈말 큰 사전에 남새는 채소의 설명이 쭉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굳이 통역이 없어도 네. 사전을 전자사전으로도 만들 테니까 네. 그렇게 네. 이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남과 북의 언어를 합치는 작업이 없이 그냥 통일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상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의 언어학자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왜요? 느닷없이 통일되는 바람에 동독에서 사용하던 말들을 부정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서독 사람들이 그 말을 쓰면 하이 인간 취급을 하고 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네.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아 이게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결혈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한 65% 정도 진행이 된 절반은... 상태예요. 네. 네. 조선말 대사전과 표준국어 대사전에 공통되는 어휘를 네. 20만 개를 싣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개는 남쪽의 각 지역의 사투리. 그 다음에 북쪽의 각 지역의 사투리를 조사하고. 네. 중국의 연길지방.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회, 네. 사할린, 일본까지 어휘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사투리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등대되지 못하던 말들을 네. 이번에 새로운 어휘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뭔가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됐어요. 네. 네. 제가 사회자입니다,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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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제시한 단어를 북한말로 바꿔주세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살 빼기. 승원, 살 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손 들고 승원하면 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발언권을 얻어야 되는군요. 네. 네. 승원. 자, 네, 빨랐어요. 자,
정답은요? 살 빼기. 딩동댕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사님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자, 이 북한말은 굉장히 좀 이제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빼기. 어. 자 명훈. 네. 지방 가출? 아 좋은 말입니다만 아닙니다. 아, 살까진 맞습니다. 아, 살까진 맞고. 살? 털기. 털기. 아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 살 꺾기? 살 깎기. 아니요, 그 비슷합니다. 아, 잠깐만. 승원. 네. 살 까기.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뭐라고? 네. 연습 문제예요. 너무한다, 진짜. 네. 아니, 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연습 문제예요? 네, 그냥 씁시다. 아, 연습 문제. 아니. 정답은 우리 승원 씨가 맞췄습니다. 하이파이브. 아, 네. 연습 문제. 아니, 뭐, 아, 잘했습니다. 네. 아, 저는 이거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 연습 문제를 아니에요. 이렇게 애를. 자, 어쨌든 연습 문제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제시하는 북한 말을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에스키모. 얼음인간. 얼음인간. 역시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틀렸습니다. 아,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힌트요. 네. 먹는 겁니다. 승원. 네, 말씀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까지는 비슷합니다. 자, 비슷해요? 영훈. 비슷해요? 네. 하드. 하드 아이스크림. 정답입니다. 맞아요. 빨리 맞추시는데? 어,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하드 아이스크림. 이거 승복할 수 없어요. 네, 에스키모가 이거를 네. 지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얼음을 잘라서 짓잖아요. 아, 네.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네모난 하드 아이스 깨끼를 에스키모라고 불러요. 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뭐 얼음 보숭이 뭐 이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얼음 보숭이는 그런 말 안 써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로 만들었는데 네. 네. 사용하질 않아요. 아~ 북한에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네. 벌칙차기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용해요. 아, 네네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얼음보숭이는 사용하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북한 사람들도 모르겠네. 존재하지만 네. 안 쓰는데.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웨딩드레스. 아, 웨딩드레스. 제가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승원. 아, 네, 말씀하세요. 결혼의복. 네, 틀렸습니다. 네. 자, 영훈. 아, 네. 자, 웨딩 드레스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얀색이잖아요. 아, 네. 흰 치마. 흰 치마 윗도리는 안 했습니까? 재밌고 훨씬 더 로맨틱한 편입니다. 네. 영훈. 네. 첫날 옷. 야, 너무 잘 맞추신다. 정말이에요? 아, 네, 정말입니다. 첫날 옷 맞아요? 예. 설마. 맞습니다. 어? 너무 잘 맞추시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막 뱉은 거예요. 2대0입니다. 상대가 안 되네. 어? 이승원 씨 무려 0점. 0점이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북한 전문가 김영훈 이제 2점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뭐 네. 난이도를 높여서 3점으로 하죠. 뭐. 아, 3점으로. 바로 네. 그 대치기. 자, 3점짜리 어려운 문제 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제시하는 문장을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야. 바꿔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와. 저 앞에 구호판을 보니까 저기서 까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냥 의미만 좀 통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맞춰야 되나요? 보면 정확하게 맞춰달라고.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정확하게라고 써 있구나. 네, 써 있어요. 예. 그래서 3점. 잠깐만. 구호판이. 힌트를 주자면 네. 교통과 관련돼 있습니다. 교통. 아, 잠깐만. 저 앞에 신호등. 신호등. 아, 이게 맞다. 팀전 아니지? 승원. 저 앞에 신호등을 보니까 저기서 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회전? 우회전? 잠깐만. 아, 승원. 저 앞에 신호판을 보니까 저기서 유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또 틀렸어요. 와, 틀렸는데. 네. 거의 95%까지 맞췄어요. 유턴이 영훈! 저 앞에 교통 표지판을 보니까 저기서 유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아까 했던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네, 뿌듯하게도 제가 맞췄어요. 아, 표정 좋아졌어요, 지금? 네, 너무 네. 좋아하세요. 이승원 씨는 네. 0점. 무려 0점. 뭐 연습 문제 네. 점수 드려도 1점. 아, 연습 문제 그게 1점, 네. 제가 위로 점수.
무려, 무려 5점으로 네. 승자는 저 김용훈입니다. 와,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혼이 하나도 없어. 영혼 없어요, 영혼 없어요. 소감이라고 한다면 네. 뭐 예, 제가 또 궁합회 MC로서 부단히 노력을 했구나. 부끄럽지 않는 방송을 했구나. 네.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만감이 네. 교차합니다. 그동안 1화부터 지금까지 찍었던 그 모든 방송들이 네.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됐고요. 네. 너무 열심히 했구나. 사전을 만든다 해도 남북 언어가 통일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우리는 좋은 말인데 북한에서는 네. 욕이라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까요? 혹시 북한 사람 만나게 되면 조심하려고요. 우리는 선생질한다. 선생질. 뭐뭐질한다. 네. 여기서는 그게 그냥 좋은 말이에요. 아. 북에서는. 우리는 선생질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네. 어감이 나빠요. 네, 아나운서질한다. 네. 얼마 기분 나빠요. 근데 거기는 네. 직업의 전문성. 아. 직업의 전문성을 질로 표현해줘요. 그렇군요. 예, 예. 뉘앙스는 조금 다르겠네요. 요 뉘앙스가 좀 달라서 북에서 선생질한다, 아나운서질하시는군요 이래도 화를 내시면 안 돼. 아, 그냥 아. 프로페셔널이구나. 예, 예, 예. 아, 이 사람은 그쪽의 전문가구나. 전문가구나. 네. 라는 뜻이에요. 네. 자, 남북 언어를 합치는 일, 결의만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최다 궁금증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이 더 세련되지 않았나요? 통일이 되면 우리말을 그냥 표준어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가장 궁금해하셨는데 이게 사실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의 질문입니다. 아, 저런 인식들이. 저런 인식들이. 네. 경상도 지역이 호남 지역보다 인구도 많이 살고 경제력도 크고 네. 그런다고 해서 우리말을 경상도 말로 통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의미는 통하지만 서로 다른 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결의 전체가 사용하는 말, 결의 말을 우리말의 기준으로 쓰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작년과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우리도 뭐 이 시간에 했지만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에도 또 한 번 사실 난관이 이 시류를 안 탄다고 해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분단은 7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70년으로 5000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이 70년 동안 분단된 이거를 문화적으로 잘 합쳐내고 서로 펼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도 문화적 갈등을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분은요.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회 정도상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이제 봄이잖아요. 맞습니다. 몸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아, 몸뿐만 아니라 봄의 또 상징. 꽃 구경을 가려고 봄옷도 좀 사고 뭐 쇼핑도 좀 했는데 네. 북한 사람들은 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세교성에 들어서는 첫날인 개학날은 뉴다른 곳입니다. 더욱이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새 학기에 네. 쓰던 공책이 아직 한참 남아도 뭔가 공책을 새로 사고 싶은 그렇죠. 해마다 4월이 오면 그 어느 집이나 자식들이 새 학년도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근데 새 학년이 4월에 시작한다고요? 북한은 3월 말에 봄방학을 해서 4월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날씨 탓일 수도 있어요 실제. 네. 개학날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배우자. 아, 북한 학교에서는 처음 보는 문구예요. 거창하다, 그죠? 여기 김성주 소학교에서도 새 학년도를 알리는 개학식이 진행됐습니다. 거창하게 합니다. 열렬히 축하합니다. 북한에서 열렬히 한다고 참 많이 써요. 아니 저기 보세요, 근데 커팅 줄.
어, 이거는 무슨 행사 때 하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걸 하네요. 그렇죠. 보통 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색깔의 서나무 책가방을 메고 손에 손 잡고 여성은 더욱 반가시는 듯합니다. 약간 많이 봤던 광경들. 군대 전역식 때 저렇게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교문으로 들어서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으로 교성은 더욱 반가시는 듯합니다. 종무성격 1학년 학생을 배웠습니다. 역시 앞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이 있군요.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4.5를 맞은 홍시욱 동과 오늘은 5점을 맞겠다고 했는데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눈빛 보이시나요? 이렇게 학급 그러니까 4.5점 받은 애보다 0.5점 더 받겠다. 와. 이렇게 학급 동무들 모두가 너도 나도 어쩜 것을 피우겠다고 정말 열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효강 학생이 첫 문제 풀이를 발기하고. 아니 근데 저 친구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지금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험을 앞두고. 네. 아니 근데 약간 뭐 시험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야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북한 학생들도 중간고사 네. 또 기말고사를 치나요? 북한은 우리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학기 말시험 아. 학년 말시험 이렇게 해서 국가시험이라고 불러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치른다고 해요. 네. 아, 종침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이 막 나오고 있죠. 네. 바로 튀어나오고 있는데 오, 영어 학습실. 우와. 북한에도 영어 학습실이 있어요? 네, 역시 따로 있군요. 영어가 굉장히 북한에서도 중요한 언어가 돼서 네, 소학교부터 배운다고 해요. 김성주 소학교는 교육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춰진 학교로 그 자랑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뭘까? 아, 약간 방송 수업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 그래요? 저거 크로마키처럼 초록색으로. 아, 그래서? 저거 직접 수학교부터 예. 이거 춤이에요 뭐예요? 네, 아, 저 친구 열정 보세요. 네.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내 나라의 지금 나오는 학교가 김성주 수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비기는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김성주 소학교는 교육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춰진 학교로 그 자랑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복장을 입는데 북한은 소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나 봐요. 북한은 소학교 다니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어요. 아 소학교면 소학교 교복이 네. 통일?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 아 얘는 소학교 다니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사실 그 학생들이 한참 꾸미고 싶어도 맞아요. 네, 이 교복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쉽거든요. 그래서 북한 학생들이 눈을 돌린 곳이 있어요. 네. 학생뿐 아니라 어른들도 봄이 오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설레잖아요. 그쵸. 멋을 부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딘지 가보시죠. 검철 전국 신발 전시회 2019가 여기는 어딜까요? 도로 넓고 백화점이네요. 평양 역전 백화점. 역전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네요.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따끈따끈한 2019년 전시회입니다. 오를 거예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신발 생산 단위들이 높은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 단위 특색에 맞게 신발들을 새로 개발해서 이제 출품했는데 1100여 종이나 됩니다. 사람들 이 안은 엄청 많아요. 보니까. 밖에만 없었던 거예요. 와 진짜 많다 사람들. 그러네요. 오 종류가 꽤 많아요. 북한에 있는 공장들이 다 여기 하나씩 뭐 하나 낸 것 같아요. 정말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다. 많다 많다.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아이들 신발 보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품종에서나 또 질개선에서 많은 품을 들였다는 것을 눈에 띄게 알립니다. 아니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조금 인기 브랜드 같은데. 오. 원산 구두 공장. 원산 구두 공장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쉽게 신발 한 콜레 살 거면 매봉산 구두 몇 콜레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신발이 정말 좋아요.
우리들이 만든 구두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이 공장이 지난해 신발 전시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만들었다는 걸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발 브랜드는 여기 이곳, 매봉산. 우리나라는 남성 구두 저렇게 앞에 약간 뾰족한 건 요즘 많이 안 신나요? 약간 좀 둥글게. 아, 둥글게. 우리 단위 얼굴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인기 있는 완전 키 높은데요? 아니 남성용 구두인데 저거 최소 5cm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딱 봐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좋은 구두는 사실 굉장히 귀해요.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런 뭐 가죽 구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하드키. 아이들이 막 엄마 저거 사줘요, 엄마 저거. 지금 애가 신발을 하지마. 잡기도 전에 너무 기분이 업됐어요. 저거 입꼬리가 저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야. 오늘 이렇게 새 신발을 신고 기쁨에 흥성이는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 지금 표정이 너무 예쁜데요? 이번에 전세와 과학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기술도 더 많이 배우고 또 경험도 더 많이 쌓아서 우리 축구와 농구화가 보이는데요. 오, 색깔도 다양한데요?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같아요. 굉장히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름까지 박을 정도면 일단 유명한 거고. 네. 대자로 박았어요. 여기는 스포츠 그 운동화 전문 공장이에요. 이 공장의 제품 생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엄격한 제품 검사 범정입니다. 운동 신발의 반복 부부림 시험과 충격 특성 시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 평가 시험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발 신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투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임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 번 수천 번 수백 번 시험을 해보겠죠. 나날이 코만 가는 행복의 뿌리도 우리 오보이의 고생으로 이어진 헌신과 러건이 자욱자욱입니다. 북한의 신발 전시회를 보니까 네. 평양 사람들이 구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죠. 그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뭐 천이나 뭐 솜 이런 걸로 만든 노동화, 운동화를 주로 신는데요. 네. 평양 주민들은 게다가 또 정치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사용으로 여름 구두 하나, 겨울 구두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구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발신인이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보시죠. 내가 진짜 죽지도 못하겠어. 아버지 어머니 산소래도 가서 참 한바탕 울음이라도 울어야 응? 내가 지금 막 눈물이 날라 그런다. 그게 심정이야. 강원도 춘천 소양강에도 어느덧 푸른 여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백윤걸 할아버지. 뜨거운 햇볕 아래 부지런히 밭을 가꾸시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 예. 옥수수밭 지금 저 돌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춘천 쪽에서 한 30년 살았고요. 그전에는 저 강원도 남쪽 영월. 그전에는 원고향은 평안남도 덕천이라는 데예요. 평양의 북쪽, 대동강 상류에 위치한 할아버지의 고향 평안남도 덕천. 맑은 개울이 흐르고 마을 주위를 감싸는 큰 노송들이 아름답던 고향 마을이었다는데요. 예로부터 전통을 중요시하는 백씨 가문이 모여 살던 동네라고 합니다. 맨 위에 선대묘, 거기에서 온 그 전체 모여서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래야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다음. 그냥 하나의 족보가 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명절 때면
몇 대가 모여 제를 지낼 만큼 대대손손 예를 지키며 살아온 고향 마을. 할아버지 역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데요. 동네 꼬마들끼리 물장난 치고 참 덩어리가 햇볕에 따가지고 꼽대기라고 그러나. 그게 옆에 이게 벗겨질 정도로 새까맣겠네요 그냥. 그런 새까맣고 내 지금 얼굴이 그래도 단모네 까맣잖아요. 늘 등이 까맣게 그을려 있던 동네 최고의 개구쟁이. 친구들과 장난치고 어울리며 부모님 속도 꽤나 썩혔다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강원도 영월에서 탄광일을 했던 할아버지. 그러던 중 갑자기 전쟁이 터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맞이한 긴 이별. 혼자가 된 할아버지는 강원도를 떠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려왔는데요. 꿈에 그리고 눈물로 바라온 가족의 품. 할아버지는 이곳에 정착했고 70년 긴 세월 동안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넘어와가지고. 어머님한테 뭐 인사드리면서 그냥 너무 불효를 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눈물도 흘릴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려온 가족 소식을 막내 아들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었던 할아버지. 아들, 딸, 딸, 아들. 예, 막내 체조 선수. 막내 아들이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북한 대표단을 만나 가족들 소식을 부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날아온 소식. 하지만 편지에 담긴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인 즉은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그 누나 또 여동생 이거 다 죽고 막내 하나 이게 이제 늦둥이가 나왔는데 얘는 한경도 어디로 가서 살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생사는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고. 70년을 이곳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왔는데 언젠가 꼭 부모님을 다시 만나 효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해 왔는데 할아버지는 무심한 세월의 흐름 앞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진짜 죽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불효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산소래도 가서 찾아가서 참 한바탕 울음이라도 울어야 응? 내가 지금 막 눈물이 날라 그런다. 그게 심정이야. 애지중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진 할아버지. 이 생이 다하기 전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 묘소에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다는데요. 부득이하게 불효를 해서 정말로 자식의 도리를 못해서 평생의 한이 됐습니다. 너그럽게 좀 잘 봐주시죠.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하고 싶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돼 그래서 내 생애를 망했었으면 참 아주 한이 없겠어요. 철없던 개구쟁이 소년이 어느덧 아흔이 넘어 백발의 노인이 돼버린 세월. 70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고향 그리고 가족인데요. 언젠가 꼭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큰 절 올리며 인사드리고 싶습니다.